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7월 7일 금요 경마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대로 중배당, 고배당, 찍어 먹기 다 골고루 괜찮게 다 찍어 먹었습니다. 배당도 잘 나왔고요. 자, 이제 지난 거는 또 다 잊고, 금주 경마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간 경마죠. 노을 경마라 그러죠. 노을 경마. 그래서 야간 경마 들어가기 이제 전 마지막 경마인데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다음 주 또 야간 경마에서 봐야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2579.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이에요. 제주 7경주, 9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들을 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부탁 말씀.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요 영상 보시고, 저녁 때, 늦은 새벽이라도 괜찮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이제 만 명을 넘어서 만 천 명에 가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영상 하단에 있는 거 엄지척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7월 7일 금요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입니다. 제가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5번마 용해장군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는데요. 앞에 가는 놈들이 끝걸음이 그닥 썩 좋지 않은 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5번마 용해장군을 놓고 아나짜리 한 놈 또 노릴 놈이 걸렸습니다. 신의 마필들의 접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오늘 제주 1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아, 1경주가 아니라 2경주죠. 2경주.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제가 5번마 용해장군 한상대마방에서 최강 카드죠. 전현준 기수.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직전 경주도 끈끈하게 선입전개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담 중량이 2kg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에 가는 놈들 1번 아라미소, 2번 금쪽이, 6번 미래최강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신마 중에서는 10번마 강한 파워가 좀 있고요. 어떤 놈이 가든 끝걸음에서는 요 놈이 한 수 위다. 5번마 용해장군을 믿고요. 5번마 용해장군을 믿고 한 마리가 딱 변수가 되는 게 이 1번마 아라미소라는 마필이요. 문현진 기수. 직전 경주에 출발대로 이동하던 중에 기수가 낙마하면서 방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 1번마 아라미소가 좀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이미 전력들이 다 드러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짭짤한 배당으로 첫 승부처 지난주에도 우리 찍어먹기 과천 승부 1경주부터 한번 승부 본다.
깔끔하게 찍어 먹었죠. 장안가로 한방 먹었습니다. 자, 오늘 첫 승부. 조철이 또 자신있게 골랐으니까. 이경주 찍어 먹기. 5번 마 용의 장군을 놓고 한방 때려 먹는다. 메모해 놓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갖고요. 어제 라이브 할 때부터 좀 목이 좀 잠겼어요. 목소리 톤을 좀 낮춰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경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하고 비스코리안 그런 편성이죠. 대가리가 하나 또 전현준이가 또 대가리입니다. 이번에는 15조고 강영진 마방의 마필인데요. 자, 이거 4번 한라왕자는 능력상 한수 위다. 뭐 고고싱입니다. 지금 6전 4승 2착 1회죠.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 경주까지는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6전 4승 2착 1회. 그죠? 부담 중량이 좀 3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자, 이번 경주는 1번 마 연소, 뭐 6번 마 고공시대, 그 다음에 외곽에 8번 마 왕다운, 이런 마필들이죠. 얘네들을 싹 제끼고 4번 마 한라왕자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무리할 필요는 없죠. 57.5kg. 부담 중량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선행 가는 놈들 보내고 1번 마 연소, 다음에 뭐 6번 마 고공시대, 8번 마 왕다운. 이 왕다운도 요새 조시가 좋아요. 그죠? 자, 4번 마 한라 왕자를 놓고 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보이고요. 우리가 노릴 아나짜리 한 마리가 또 딱 숨어 있죠. 배당이 또 짭짤하게 나올 건데. 4번 마 한라왕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지만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이번 경주 4번 마 한라왕자에 붙여서 짭짤한 배당이 한 마리가 또딱 걸려있기 때문에 두 말 않고 딱 요거.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예측권 10장. 이경주 승부 찍어 먹은 거 초반 자금을 좀 만들어 갔고요. 자, 오경주의 오늘 두 번째 승부 4번 마 한라왕자 놓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대로 깔끔하게 주력 한 방으로 찍어 먹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경주 오경주 꼭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와 9경주로 갑니다. 이건 이제 상한가로 가는 두 개의 경주인데요. 요거 금요일 경주는요, 의외로 뭐 대끼리는 좀 불안한 대끼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주 그냥 초고배당 경주는 별로 안 보여요. 하지만 이 후착들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배당 뭐 짭짤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요거 7경주는 예측권 20장인데 제가 요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 프레시 라이브 공개 추첨.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7월 7일 7경주 7자 3개죠. 행운의 트리플 세븐입니다. 트리플 세븐. 옛날에 트리플 세븐이라는 마필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최범영 기수가 탔던 것 같아요. 트리플 세븐 경주인데요. 요거 제주 7경주는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메인 승부인데 상한가 가야죠. 상한가 갑니다. 두 말 않고 요거는 어제 찍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정답이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상한가로 한번 시원하게 또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칠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죠. 제주 마지막 구경주. 오늘 부산 경마는 달러박스 승부고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제주 구경주 벤츠한테 제가 또 올려놨죠. 자, 요거 팔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 마 산정무한, 2번 일사말리, 3번 푸른물결, 4번 지존보배, 거기에 7번 백호범계, 8번 돈맛이나, 9번 멘탈까지 뭐 한 7-8마리가 접전인데요.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경주 대가리 팔렸나요? 대끼리 팔렸나요? 아, 대끼리 팔렸군요. 일사만리가 똥탕 고배당을 터뜨렸죠. 인기 꼴찌짜리가 날라오면서 고배당이 났는데 그 고배당의 주역 중에 하나 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대끼리 팔리고 늦게 올라왔어요. 이 마필이 원래 그렇게 늦는 마필이 아닌데 초반부터 자리가 좀 밀렸습니다. 이 9번 마 멘탈. 자, 이번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는 자 9번 마 멘탈. 제가 대가리 표시를 안 하죠. 지금 대가리 표시는 별표인데 주력 한방이 됐든 대가리가 됐든 꼭 챙겨갖고 가셔야 될 마필이 9번 마 멘탈이다. 네, 박성광 기수가 이거는 두 번째는 실수를 안 하죠. 직전 경주에 57에서 58로 올라갔는데 얘가 이제 부담 중량을 조금 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전번 경주 같은 분명히 때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한 템포가 늦었다. 자, 이번에 소량이지만 0.5 부담 그나마 좀 줄었고 상대 마필들 직전 경주에 뭐 23일 날 뛰었던 애들도 대글대글 다 대부분 다시 싸우는데 자 요번 경주는 9번 마 멘탈 동글뱅이 두 개 딱 쳐놓으시고 왜 그러냐면 멘탈에 붙여서 노리는 이 달러박스가 한 마리가 있는데 자 현장에서 제가 요놈을 놓을지 멘탈을 놓을지 제주경마는 현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주 쪽집게 같이 예리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어떤 마방, 어떤 놈이 승부인가. 자, 요번 구경류는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9번 멘탈 한 마리 하고, 또 한 마리를 노리는 놈이 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벤츠 한 대 그냥 갔습니다. 이번은 요번 거는 벤츠 한 대다. 배당이 중배당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믿어 못 믿어로 팔리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멘탈과 한 마리 노리는 놈은 직전 경주 대비해서 상태가 기가 막히게 올라온 놈입니다. 근데 요 놈이 배당을 머금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딱 다시 한번 흐름을 째려보고 요 놈을 대가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이 더 나오는 거죠. 자, 조철이 예리한 촉으로 현장 예상 꼭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제주 마지막 경주죠. 제주 구경주 상한가 승부, 벤츠 한 대 승부 꼭 참가하셔가지고 한구라 시원하게 해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방 때릴게요. 여러분들 지갑 속 빵빵하게 제가 채워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자 구경주 벤츠한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구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경마는 1경주, 5경주, 6경주죠. 1, 5, 6. 아, 현장에서 하나 정도 제가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아, 일단은 1, 5, 6. 자, 3개 경주로 집중을 한다.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에, 뭐 바로 확인 문자가 안 가더라도 내일 경주 뛰기 전에는 분명히 다 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 문자가 일찍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내일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부산 경마는요. 신마 경주, 루키 경주죠. 2세마들 상금 3,300만원짜리 자 신마들 경주인데 신마들은 인기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을 때도 많죠. 물론 신마 경주가 대길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특히 부산 경마 단거리 1000m 과천같이 1200도 아니고 뭐 루키 경주는 과천도 다 1000m로 경주가 펼쳐지죠. 자, 이번 경주 제가 메인,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가는 이유가요.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첫 번째 A급. 자, 10장. 10장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2번마 신천퍼스트죠. 신천퍼스트. 이 2번마 신천퍼스트가 대가리가 갑니다. 자, 선행 간다. 가면 대가리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왜냐 얘가 선행 편하게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보여준 액면으로는요 이 4번마 황요라는 마필이 선행력이 가장 빨라요. 뒷심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앞선을 흔들 수는 있다. 거기에 이 6번마 넘버원 픽이란 마필도 송경윤이는 뭐 아끼고 자식 없죠. 무조건 앞에다 대죠. 얘가 팔리고 자 7번마 닥터 브라운 자 이게 유현명이가 또 왔어요. 유현명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갖다 조지는 거죠. 앞으로 그 공백 있다 나왔는데 뭐 백광열이가 지금 두 마리 나왔죠. 1번 닥터리치하고 7번 닥터 브라운하고 1번 7번 일쫓고 현장에서 어떤 놈이 진칸가 한 마리는 버릴 거고요. 자 이렇게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 딱 두 마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경주 경주의 포인트 레이싱 포인트입니다. 레이싱 포인트. 자, 먼저 3번마 스카이 질주인데요. 자, 뽀시기가 타고 있습니다. 능검도 여유있게 받았고 잠재력도 분명히 더 있어 보이는 마필. 모래만 안 맞고 올라온다면 자리 잡는다면 3번 스카이 질주. 또 한 마리는 11번마 코너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동화 개수, 서울에서 내려간 이동화 개수가 타고 있는데 이동화도 아낄 거 없죠. 갖다 조지는 거죠. 부산 내려가서 뭐 봐줄 일 있습니까?
하지만 이 11번마 코너원도 현장에서 상당히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얘가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도 일단 최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게 좀 악재입니다. 하지만 선행 경합을 해서 무너질 수 있는 대가리 2번마 신천 퍼스트보다는 자, 잠재력 있어 보이는 3번마 스카이질주 외곽이지만 이동하기 수가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 얘도 기본 능력 있는 11번마 코너고 자, 3번 11번 요거 두 마리 꼭 챙겨가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또 한타 선물할 경주가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이제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5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레이싱 포인트에다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3번마 레이디 베이더 얘가 깜빡하면 인기 1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땡큐다 땡큐 제발 그렇게만 좀 팔려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또 갑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조판으로 짜였어요 재밌는 조판으로 짜였는데 2번마 레이디 베이더 아 3번마 레이디 베이더 이거 자 대가리 끝까지 팔려요 지금 2번 스텔로나 3번 레이디 베이더 5번 로트 썬더 8번 버닝 패션 이 네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인기 대가리로 싸움을 갈 것 같은데 2번 레이디 베이더가 갈 것 같으면 6번마 로드 투 썬더가 갈 수가 있다. 결론은 저는 이번 5경주의 포인트는요. 자, 3번마 레이디 베이더 제발 좀 팔려라. 제발 좀 팔려라. 저는 공개 삭제. 조철이 웬만해선 공개 삭제는 잘 안 하죠. 약하게 본다 그러지. 근데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기 때문에 그런 애들로는 말씀보다는 조철이 조금 더 믿음을 드리고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게 자 5경주 메인 3번마 레이디 베이더는 자르면 자 네 마리가 대가리 끝팔리는데 일단 한 마리 지우고 나면 배팅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당맬 마필들이요. 드글드글합니다. 2번마 스텔루나 뭐 안쪽에서 선입전개 가능하죠. 6번 로드투선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으로 갔다 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우전지 파행으로 공백이 있다 나오는데 8번마 버닝 패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재검이. 자 9번마 달에 올린 광대. 직전 경주 좀 덜간 맛이 있죠. 늦집 3착인데 4착.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초반부터 잡고 늘어졌던 놈. 자 10번마 퍼스트파크. 얘도 재검을 또 잘 받고 나왔어요. 자 요즘 무서운 김동영 기수가. 자, 외곽 후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있다가 그냥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백판짜리에요, 이거. 10번 퍼스트파크. 거기에 11번 서던조이라는 마필도 능검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선행 출하이를 봤었죠.
자, 이렇게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조천이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잡았을 때는 뭔가 있겠죠. 딴 건 몰라도 요놈은 쌍승식까지 노리는 달라 박스 대가리 한 놈이 믿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을 놓고 배당으로 짭짤하게 공략을 합니다. 3번마 레이디 데이다는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먹고 자 오경주 메인 승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경주죠. 5경주에 이어서 제주과 하나 하고 6경주로 건너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자 1200 단거리입니다. 혼합 4군. 자 이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절대로 쉽게 안 끝난다. 뭡니까? 백길이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부산 6경주도요 우리가 먹기 좋은 배당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5경주고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가 또 한번 가야죠. 오늘 상한가 한 3개 정도만 가자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3개. 상한가 3개째. 자 부산 6경주에 갑니다. 자, 이번 승부 포인트가 제가 절대 쉽게 안 끝난다 그랬죠. 뭐가 팔려요? 1번 게이트에서 묻지마 선행 쏘고 나갈 1번마 골든 웨이브. 제가 조철이 옛날에 이태원에서 음악할 때 저쪽 시장통 아래로 골든 웨이브라는 디스코텍이 있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1번마 골든 웨이브 선행 가고 9번마 매직 클래스가 외곽에서 붙고 1번 9번 자 물론 대길이로 쉽게 끝나도 이상할 건 없어요. 1번 골든 웨이브가 선행 9번 매직 클래스가 외곽 선입 그런데 뭐 1번 9번 들어오면은 조철이 또 욕 한번 먹고 자 요놈을 1번 9번을 때려 들어갈 또 달라박스 한 마리가 조용히 이빨을 갈고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 1번 9번 두 놈하고 한 마리 아나에 아나짜리 딱 요렇게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부산 6경주 혼합 4군 1200 딱 걸렸다. 요거는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달러박스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여러분들께 또 조질 테니까 1번 9번 들어오면 하늘을 보고 그냥 조철이 욕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까지 오늘 7월 7일 경마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승부처 요 승부처 이외에도 사실 특히 제주 경마에서 조철이 노리는 경주가 한 두 개 경주 더 있어요. 요거 현장에서 제가 총만 오면은 아예 백판짜리 놓고 하나 때릴 경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뭐 저는 소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제주도에서 또 오래 살다 왔고 거기 있다가 보니까 뭐 조교사들 기수들 친하게 지내게 된 분들이 또 몇 명 있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뭐 소스를 준다는 게 아니고 조철이 전화해서 마필의 상태를 물어보고 훈련 상태 물어보고 저는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랬다더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직접 내 귓구녕으로 들어야 제가
피 같은 내 돈을 베팅을 하지. 맞든 틀리든. 아, 누군가한테, 야, 몇 조에 뭐 어떻대? 니 김이 그말 듣고 내돈 베팅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부산이 됐건, 과천이 됐건, 서울이 됐건, 나는 내 귓구녕으로 직접 내가 듣고 보지 않은 거는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니네들보단 내 눈깔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믿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조천이죠. 자, 팬 여러분들, 응원들 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금, 목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잠겨가지고, 말을 길게 못하겠어요. 목을 좀 아껴야 될것 같아.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제주 2579, 부산 156, 그중에 메인이 제주 79, 부산이 56. 자, 이렇게 시원하게 한탕 때려 먹을 경주들이고요. 입금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자, 이 영상 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금요 경주 멋진 영상 드립니다.